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리형 숙수입니다. 오늘 준비한 메뉴는 가정이나 식당에서 소고기 해장국, 그리고 그냥 일반 해장국, 그리고 육개장 등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양념장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양념장을 이용을 해서 소고기 해장국을 한번 끓여볼 건데요. 지금 앞에 보시면 저는 양지를 준비했고요. 무, 대파, 콩나물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바로 양념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믹싱볼 준비해 주시고요. 꽃소금부터 들어갈게요. 꽃소금, 소고기 다시다, 설탕, 절여된장, 사골 액기스, 미원, 후추, 혼다시, 다진 마늘, 중간 입자에 고춧가루. 자, 마지막으로 물 한 컵을 넣어주시고 잘 섞어주세요. 그럼 양념장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잘 섞어주시면 이 정도 농도의 양념장이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 양념장은 냉장고에 한 2시간 정도 숙성 후에 사용을 해주세요. 안 그러면은 고춧가루에 풋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렌지 위에다가 냄비 하나 준비해 주시고 물 2kg를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콩나물, 무, 대파까지 전부 넣어주시고 센 불로 먼저 끓여주세요. 자, 그리고 참고로 가정이나 식당에서 고기 삶은 육수 있죠. 간이 안 되어 있는 고기 삶은 육수를 물 대신 사용을 하면 더 진하고 더 풍미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물 대신 고기 삶은 육수, 간이 안 되어 있는 고기 삶은 육수를 사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진하고 맛있는 소고기 해장국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한번 팔팔 끓어오르면요, 이때 준비한 소고기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숙성해둔 양념장까지 넣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끓어오르면 이때부터 25분간 중불로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은 25분이 다 됐고요. 불을 꺼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릇에다가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는 그릇에다가 이제 세팅을 해봤는데요. 이거 술을 좀 많이 드신 날 다음날 아침에 딱 끓여서 드시면은 해장에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또 소고기 해장국이나 육개장, 해장국 종류의 다대기 같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